안녕하세요, 화이트맨입니다. 이번에는 그 편의점에서 있었던 재미난 썰 얘기를 해드릴게요. 제가 한 1년 전이었어요. 제가 기프티콘을 선물을 받은 게 있는데, 세븐일레븐 기프티콘을 선물을 받았어요. 그게 이제 도시락 교환 상품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어느 날 저녁에 너무 배고파가지고 돈가스가 먹고 싶은 거예요. 너무 돈가스가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래서 핸드폰으로 기프티콘을 가지고 세븐일레븐을 갔어요. 저희 집 옆에 한 5m에 세븐일레븐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기프티콘을 딱 보여주고, 이거 돈가스 도시락 주세요라고 했는데, 그때가 한 저녁 한 9시인가 10시였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마감 시간, 도시락 폐기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, 바코드로 계속 이렇게 기프티콘을 찍어도 안 찍힌다는 거예요. 분명히 이 유효기간도 그대로고, 그 도시락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, 그 금액의 기프티콘이고, 이게 딱 찍혀서 계산이 되면은 저는 그 도시락을 갖고 바로 갈수 있는데 안 찍히는 거예요. 그래서 알바생이랑 저랑 좀 당황했어요. 계속 삑삑삑삑했는데 바코드를 찍을 수 없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알바생도 이제 폐기 시간이 한 2시간 정도,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아서, 그게 유통기한이 원래 지나면은 도시락 같은 거를 다 버리거든요. 아깝잖아요. 근데 그 어차피 폐기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그냥 가져가서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어? 이게 웬 떡이야 이래가지고 그 돈가스 도시락을 룰루랄라 기분 좋게 이제 집에 갖고 왔어요. 그리고 아왜 기프티콘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멀쩡한 건데 왜안 되지? 막 이상한 거예요. 그래서 기프티콘을 딱 봤더니 GS25라고 써있다. 저도 알바생도 착각을 해가지고 GS25 기프티콘에 세븐일레븐 바코드를 계속 찍으니까 안된 거예요. 저도 몰랐는데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제 본의 아닌 연기 아닌 연기가 돼가지고 도시락을 억지로 맛있게 먹게 됐다는 그런 썰입니다. 어떻게 좀 재밌으셨나요? 네, 댓글로 소감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이상 화이트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